불설 대승 무량 수경 창엄 청정 평등 각경 친문기 서문 35페이지 하령거 거사께서는 대통하신 분으로 박학 다문하셨고 종서를 모두 갖추셨습니다. 또한 밀종의 대덕으로 현교와 밀교에 원용하셨고 그의 회집본도 원만합니다. 작년에 저는 마이애미에서 강서를 하였는데 많은 외국인이 참석하여 강서를 들었습니다. 이때 증거사께서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제목은 인식불교였고, 5일 동안 강의하였습니다. 외국인 중에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증거사가 책 속에 하련거 거사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이분은 살아있을 때는 비록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으나, 대보살의 화신으로 몸이 투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몸이 투명하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특건대 하령거 거사께서 왕생하시기 전에 넌지시 말씀하시길 이 무량수공 회집본이 장래에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합니다. 하련거 거사께서는 확실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는 본경을 회집하기 위해 3년 동안 폐관하시며 원고를 10번이나 고쳤고, 게다가 해명 노화상의 인증을 거칠 정도로 대단히 신중하신 분이셨습니다. 매광희 거사께서는 하련거 거사와는 동학으로 또한 훌륭한 불교 학자였습니다. 그는 황념조 거사의 외삼촌이며 또한 이병남 거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병남 선생님에게 배웠으니 저와 황념조 거사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광희 거사께서 쓰신 본경의 서문 몇 구절은 대단히 간절합니다. 하령거 거사는 불법에 대한 안목이 원만히 밝았고 문자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으며 전일하게 공을 들여 오랫동안 수행하였고 오종 원역본을 두루 탐색하였으며 모든 회집본을 환히 살펴보았으며 각 대장경 등을 망라하였다. 오종 원역본 안에 있는 현의와 미연, 깊은 문구와 심오한 뜻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상세하게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서로 대조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반드시 정확하고 이치에 합당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도록 힘썼다. 그래서 한 뜻이라도 원역본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한 구절이라도 원역본 밖으로 넘쳐 흐른 것이 전혀 없었다. 이에 원역 속에 잊지 않은 뜻은 하나도 없으며 본경에서 벗어난 문장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모두 나와 해명 노법사께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정성에 감응하여 여러 번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까 봐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겠다. 황념조 거사께서 한평생 발언하신 것은 또한 이 회집본이 크게 광명을 놓아 항상 세간을 비추길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경은 이미 30만 권이 인쇄되었으니 아마도 하련거 거사와 황념조 거사 두분 거사님의 소원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본경이 수승한 것은 이치에도 맞고 근기에도 맞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전의 교학은 우리들 눈앞에 현전하는 요구에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문이 훌륭하다면 배워서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최고의 수승한 경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경전은 모두 진여본송에서 흘러나온 언어 문자입니다. 밀교의 말로는 바로 진언입니다. 제불여래께서는 진실의 지혜에 머물러 계시고
중생도 진실의 지혜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보편적 이치 입장에서 말하면 평등한 것이지만 구체적 현상, 사의 입장에서 말하면 결코 평등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분의 무명을 깨트려 일분의 법신을 증득해야만 비로소 진실의 지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교화에서 원만한 이해가 크게 열리지 못하고 학선에서 확철대오하여 마음을 밝혀 견성하지 못하며 밀종에서 삼밀히 상응하여 현밀에 융통하지 못하면 모두 진실의 지혜에 머물 수 없습니다. 화엄회상에서 41위 법신대사는 진실의 지혜에 머물러 계시지만 권교의 이승은 해당되는 목이 없습니다. 무량무변한 법문 중에서 만약 염불 법문을 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의 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법문은 일생의 성불하는 법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수승하고 희유한 법문을 만났습니까?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십지보살은 언제나 염불을 떠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직 진실의 지혜가 있어야 이 법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법문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수학하기만 한다면 결코 십지보살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니, 즉 믿음, 발원, 지명행입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분 법신대사께서 왕생하시는 것도 이세 가지 조건이고, 우리들이 왕생하는 인도 법신대사 등각보살과 같습니다. 인이 평등하면 과도 평등하고, 서방에 왕생하여 과보를 누리는 것 또한 서로 같으니 사토, 삼배의 과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문은 이와 달라서 설령 두 사람이 함께 참선을 하더라도 서로 수행하는 정도가 같지 않으면 과보 또한 같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토 법문만이 인이 같으면 과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 둔다면 이것이 바로 진실의 지혜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방사계 등각보살과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진실의 궁극에 계시오입하시고, 이는 불법 교학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진실의 이익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직견에 계시오입하도록 하시어 우리들이 범부에서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체 이익은 가짜입니다. 만약 세간에 도모할 만한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바로 미혹 전도된 것입니다. 삼계 안에는 거론할 만한 이익은 없고, 오직 삼계 밖에서만 원만한 것이 있고 원만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누리게 되는 이익은 일체 재불과 같습니다. 이는 48대 원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우리들은 아미타 부처님 신체의 모습과 완전히 같아집니다. 정보도 같고 의보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법을 많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열애는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실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여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속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화엄회상에 모든 보살들의 과위는 평등하지 않고 지혜와 덕용 또한 평등하지 않지만 서방 극락 세계에서는 범인과 성인이 모두 평등합니다. 세종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경전 중 중생의 근기에 가장 맞는 것이 바로 무량수경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단지 40일 위의 법신 대사들만을 제도하고 권교의 이승은 해당되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량수경은 위로는 등각보살을 제도하고 아래로는 지옥의 중생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제도합니다. 다른 법문은 중생에 대해 결코 평등하게 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업장은 깊고 무겁지만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우리와 평등하게 일어나고 평등하게 앉으며 일체 열애와도 평등하게 일어나고 평등하게 앉습니다.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학생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는 고불의 화신으로 현재는 등각보살의 신분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들은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는데 어찌 퇴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토종의 미묘법은 불법을 여의지 않고 세간법을 행하며 세간법을 폐하지 않고 불법을 증득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혹은 일이 복잡하든 간단하든, 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수지할 수 있어서 그 방편이 지극합니다. 정토종의 수행 방법은 오로지 한마디 아미타불 명호만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할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일과 동시에 염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면 부처님 명호를 내려놓았다가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시 곧바로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들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 염불에 장애가 없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수행이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손에 염주를 들고서 염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서 그도 또한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염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의 금강종자가 심어집니다. 사회에 염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염불하는 사람의 힘으로 많은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운은 1만 2천년으로 정법이 천년이고 상법이 천년이며 말법이 만년입니다. 1992년은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불기 3018년이며 바로 말법 시대의 두 번째 천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말법의 시대가 모두 지나 불법이 다 없어질 때가 와도 이경은 세상에 100년 동안 더 머무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도 무거운 업장의 중생이 이경을 만나면 모두 제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사바세계와 타방세계의 일체 유정들이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구경보리의 법요입니다. 금년 초에 싱가포르에서 경전을 강설하였는데 당시 이모곤 거사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노부인이 반년 전에 이 법문을 듣고서 반년 동안 염불을 하였는데 그 노부인은 때가 온 것을 미리 알았고 앉아서 왕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일입니다. 왕생은 결코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진심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고 싶어도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지 못한다면 왕생할 희망이 없습니다.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세간법이 뒤섞여서도 안 되고 출세간법이 뒤섞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한마디, 부처님 명호만 수지하면 되고 관상도 필요 없습니다. 세간일체는 모두가 가짜이니 단지 대범하게 떠나면 됩니다.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끝까지 염하고 일심에 이르도록 염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윤회 생사의 업입니다. 세간법을 평소대로 행하되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며 염념마다 아미타불 명호만 담아두어야 합니다. 송나라 황타철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례입니다. 둘, 열 가지 문을 열고 현의에 들어가다. 1.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 여기서는 본경의 개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념조 거사께서는 청량대사의 화엄경 소초의 신문개개, 즉 현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49년 동안 설법하셨으며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확실히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대사 인연을 연유로입니다. 세상에 총명한 사람은 이 세상은 매우 괴롭고 생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외가 없지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대사 인연에서의 일은 바로 일심이고 또한 일심불란의 일입니다.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수시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망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금강경에서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상세한 주해는 수백 가지가 넘지만 만약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금강경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염불 수행자의 방법으로는 만약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한마디 아미타불이면 해결됩니다. 다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한마디 아미타불이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대사란 바로 생사윤회의 큰일로 일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불가에서는 감수에는 괴로움, 즐거움, 근심, 기쁨, 버림 등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선정인 사선팔정은 일심이 아니고 단지 망념만을 조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수에 속하며 마치 선정 같지만 실제로는 선정이 아닙니다. 선정을 얻는 데는 시간성이 존재합니다. 비상 비비상천의 수명은 8만 대겁이며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그 선정은 자연스럽게 소멸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망념이 다시 일어나므로 구경이 아닙니다.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한 선정입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성정은 바로 능엄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해낼 수 없고 이 경계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들에게 이 염불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염불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말은 들어도 자신에게 권유하는 말은 듣지 않고 진실은 말해주어도 믿지 않으나 거짓은 말해주면 오히려 믿는 무리가 많습니다. 정법을 믿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이는 실로 비참한 현상입니다.